시력 교정 수술이란 거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꼈을 때 최고로 나온 시력까지 교정이 된다. 이 사람이 최고 시력은 그렇죠. 시력이 덜 나쁜 사람도 각막이 얇았던 사람, 각막이 두꺼운데 많이 깎은 경우보다는 눈이 별로 안 나쁜데 각막이 얇은 사람, 이런 경우에는 수술에 남겨진 각막이 얇기 때문에 그런 각막 방어술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은 평야잖아요. 유목민들이고 짐승들을 관리를 하려면 멀리까지 도망가 있는 짐승도 봐야 되고 사냥도 해야 돼서 그래서 시력이 뚫려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 요새는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서 조금씩 이제 안경 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인종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근시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많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산 속에 있고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 안 보고 TV 같은 걸 적게 보게 되면 눈이 가까이 보는 것보다 멀리 보는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는 게 조금 적다고 생각됩니다. 시력 교정 수술에 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꼈을 때 최고로 나온 시력까지 교정이 된다. 이게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력 검사에서 1.0, 1.5, 2.0, 10톤은 있지만 원칙상으로 이 사람이 최고 시력은 1.0으로 초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나 2.0을 읽어도 사실 포기를 할 때는 1.0으로 표기한 게 맞고요. 처음 봤을 때 제일 잘 맞을 100점이잖아요. 100점 맞은 사람은 125점 맞을 수도 있고 150점 맞을 때 능력을 갖고 있지만 최고점은 100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코로나 백신을 먼저 맞고 일주만 지나면 수술하는 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 먼저 해야 될 경우에는 보통 한 달 후만 되면 백신을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일주 후, 다음에 한 달 후, 그 다음 3개월이나 6개월 후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되고요. 라섹 수술인 경우에는 수술하고 일주일 후, 그 다음 한 달마다 한 세 번 정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 이렇게 있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하는 이유는 본인이 편리하고 삶의 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헬스, 뭐 요가 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안경 때문에 불편한 걸 없애고 자기 삶을 높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끼면 그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안경 없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에 시력 교정술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어떤 것이었어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솔직히? 네, 솔직히 말씀. 비가 내릴 때 이렇게 골프를 하게 되면 그 퍼팅하는 자세가 있는데 죽이게 되면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게 정확히 공 위에 떨어져요. 그래서 퍼팅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빗방울이 골프공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날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혹시 그 골프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기셨나요? 아니면 지셨나요? 그때 져서 되게 이게 기분이 안 좋아서 바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